경기도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항을 명품 항구로 조성합니다. 국가 어항 예비대상 선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프라 개선에 착수합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1980년대 시와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방조제 바깥에 조성된 방아머리항입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인천항과도 가깝습니다. 소규모임에도 국가의항 예비대상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정고시를 거치면 방아머리항은 화성궁평항 이후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 국가의항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면서 정말로 기대했던 일이고요. 국가항으로 개발이 잘 되면 어민들이나 대부도 전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가 국가의항 예비대상 선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어업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 방파제와 물량장 등 의항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주 기반을 확충합니다. 체류용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 레저 관광 기능이 포함된 복합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방아머리항 일대를 교통 관광, 친환경 에너지 등 6개 주제를 갖춘 해양수산 특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입, 신규 일자리 창출로 어촌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해 방아머리항을 서해안의 대표 해양 관광 거점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32년까지 추진될 방아머리항 인프라 개선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등 553억 원이 투입됩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